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기분 좋은 또 새벽입니다. 자, 이번 시간에 예산 문제 보겠습니다. 2011년도 서울시입니다. 자, 이게 무슨 골? 네, 사다리 골입니다. 이에서 도심축, 이 공. 그러면 이거를 이렇게 나눕시다. 어떻게 하냐? 삼각형과 맞죠? 1번, 2번. 이렇게 나누고 시작하면 됩니다. 따라서 y0는 a분의 gx입니다. 자, 는 a1 더하기 a2 gx1 더하기 gx2가 됩니다. 또는 a는 g는 뭐예요? 그렇죠. a1 플러스 a2는 a1의 y1 플러스 a2의 y2입니다. 따라서 자, 6, 6, 36, 18. 자, 2분의 1 곱하기 6 곱하기 6 면적이죠. 더하기 2 곱하기 6 36, 18 2, 6, 18 36이 되죠. 또 여기는 a1은 2분의 1 곱하기 6 곱하기 6 곱하기 y는 얼마예요? 그렇죠. 3분의 1이니까 2 맞죠? 더하기 a2는 2 곱하기 6 곱하기 얼마 높이? 3 2, 2, 36 6, 6, 2, 36 따라서 얼마입니까? 2 2분의 1 2 2, 6, 6, 36, 18, 2, 6, 20, 아, 12. 아, 계산 안 되네. 30. 위에는 36, 72. 따라서 2.4m가 되겠습니다. 자, 포인트입니다. 이제 이런 식으로 문제 나와요. 하나의 문제가 나오면, 이제 도심 거리를 구하라. 그 다음에, 뭐, 단면 1차를 구해라. 2차를 구해라, 뭐 단면 개수를 구해라. 쭉 이런 식으로 해서 복합적으로 이루어진다는 거 항상 명심 또 명심하시고요. 이번에 식은 이거죠. 도심은 이렇게 된다. 각각의 합치면 된다. 맞죠? 자, 예상 문제 2번입니다. 이것 또한 도심 중에서의 그림은 Y의 그림, 이 그림. 자, 똑같습니다. A는 Y는 A분의 GX. 무슨 말인지 아시겠나요? 이런 식으로 나누면 돼요. 자, 10 곱하기 2 더하기 4 곱하기 2 곱하기 2개. 자, 10 곱하기 2 곱하기 얼마? 10 곱하기 2죠? 가운데 얼마? 10 곱하기 2니까 얼마? 그래서 밑에서부터 얼마? 5죠? 10 곱하기 5 더하기 4 곱하기 2 곱하기 밑에 얼마? 9 더하기 4 곱하기 2 더하기 곱하기 9 얼마? 4, 8, 8, 16, 16, 20, 36, 50, 50, 100, 더하기 4, 8, 8, 9, 72, 72, 244, 는 6.78cm입니다. 자, 도심 거리 나오죠? 자, 이거는 이렇게 하셔야 돼요. 이런 식으로 나눠도 되고요. 하지만 이 거리는 여기서부터 얼마 나오죠? 따라서 도심까지의 어떤 거리 구하는 방법 무조건 알아놓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어려운 거 없습니다. 자, 다음과 같은 단면 원입니다. 어려운 거 없습니다. 똑같습니다.
큰 원에서 이걸 빼면 돼요. 따라서 y0은 y0은 a, g, x인데 a1 빼기 a2 이제 빼는 거예요. g, x1 빼기 g, x2는 a1 빼기 a2 a1 y1 마이너스 y, a2 y2 따라서 이래 갑시다. 는 이 커먼 먼저 rr 파이 곱하기 r 제곱 곱하기 2분의 1 빼기 2분의 r이죠. 파이 곱하기 2분의 r의 제곱에 또 2 면적 파이 r 제곱 곱하기 2분의 1 곱하기 자 이거는 도심은 얼마라고 했어요? 3분의 4 3파이분의 4r 이거 외우셔야 돼요. 따라서 3파이분의 4r 마이너스 파이 2분의 r 제곱 2분의 1 곱하기 r이죠. 그러면 어떻게? 3파이분의 4 곱하기 2r이 되겠죠. 그러면 날라간다라고 해서 정답은 9파이분의 14r이 됩니다. 자, 선생님 생각이 됐습니다. 이렇게 원이 나올 경우에 기본적인 어떤 도심에 가야 38분의 4R 이거는 외워야 되고요. 나머지 면적과를 다 하는데 이렇게 문자가 주어지는 경우가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아시겠나요? 자, 크게 지금까지 어려운 게 없습니다. 국가적인 좀 다르죠? 또 이제 넘어가겠습니다. 자, 이제 단면 2차 모멘트입니다. 자, 단면 2차 모멘트 쉽습니다. 자, 어떻게? 공식이 있습니다. Ix는 3분의, 맞죠? bh 장부자. 그러니까 2a, 3a, 3a, 2a. 따라서 3, 3a, 2a의 3승은 8의 3승, 8, 말하고. a 빼기 맞죠? 빼기 3분의 a의 3승 뭐냐? 이 큰 거는 이겁니다. 3분의 밑변 밑변 따라서 3a 곱하기 2a의 3승 원래 우리가 조건이 그렇죠? 이럴 경우 b, h일 경우 이거는 쓰는 3분의 b, h 3승 이걸 이용하는 거예요. 따라서 3a 이런 식으로 이루어지면 3분의 3, 8, 24 24a의 4승 여기 3분의 a의 4승은 3분의 23a의 4승 크게 어려운 거 없죠? 자 다음 2차 모멘트 이 공식은 무조건 외워야 된다. 알겠습니까? 어우 해가 떴습니다. 아침 해가 밝았어요. 자 이게 참 재밌는 문제입니다. 2014년 국가전 2014년 자 이게 뭘 의미하냐 임해축에서 원형 단면에서 자 원형 단면에서 임해축 원형 단면에서 임해축 x에 대해서 단면 2차 모멘트가 도심축 x에 대해서 도심축 이 두 배가 되려면 자 보세요
IX. IX가 두 배가 되겠죠. 는 IX 플러스 AY 제곱. 따라서 AY 제곱은 IX. 따라서 A는 루트 A분의 IX. Y. 미안해요. Y는 A IX 는 루트 A가 얼마입니까? 4분의 파이 D의 4승. IX는 얼마? 정해졌죠? 64 파이 D의 4승. 날라오고. 아, 파이 제곱이다. 미안, 미쳤지. 따라서, 루트 16분의 D 제곱은 4분의 D. 자, 이 공식은 뭐냐면,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IX는 IX 제곱이다. 하지만, 이 IX는, 맞죠? 도심을 지나갈 건 AY다. 따라서 Y는 이런 거. 거리는. 이걸 물어보는 겁니다. 자, 일단은 오늘은 예제 5번까지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도심. 자, 도심에 대해서 얘기를 했고요. 그 다음에, 이런 2차 모멘트, 도심 쭉 다 했고, 단면 2차 모멘트에 대해서 기본적인 걸 알았습니다. 자, 현재 시간, 예. 2022년 5월, 자, 오늘 3일이고, 3일 아침 몇 시고 지금? 해 떴으니까. 5시 52분입니다. 항상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